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육이나 화초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꿀하고 마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이 좀 안 좋아진다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 해서 자꾸 건강에 신경이 쓰여요. 먹는 것도 조심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다육이와 화초를 위주로 올릴 거지만 앞으로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건강 정보에 대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연히 요번에 몸신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 꿀과 마늘이 효능이 정말로 좋다는 거를, 물론 예전에도 이게 좋다는 거를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실히 알은 거는 요번에 몸신을 보면서입니다. 이 저희가 이렇게 뇌혈관 질환 있잖아요. 뇌졸중이나 뇌경색 등은 좀뭐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 뭐 뚱뚱하신 분한테 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뭐 나이가 어린 젊은 학생한테도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왔었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 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지방간이 있으신 분, 피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피가 떡이 돼서 뭉쳐서 뇌 쪽으로 가서 뭉쳐지면 이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뇌졸중이나 뇌경색 또는 뭐 동맥경화 등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위험한 혈관 질환이 저희 주위에는 항상 내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꿀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꿀마늘을 만들어 보기 전에 꿀하고 마늘의 효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마늘의 효능이 진짜로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옛날에 이게 마늘이 좋은지는 알았지만 이게 진짜 마늘이 흔하고 많아서 그렇지 이게 삼산보다 더 좋은 효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루에 마늘 한 쪽을 드시면요, 지방간, 췌장, 해독작용에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혈액순환에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 B가 풍부해서 혈전과 어혈을 막고 혈행 개선을 돋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에도 좋고 고혈압에도 좋아요. 요 마늘이.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고 항암, 감기, 빈혈, 항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꿀도 참 효능이 좋더라고요. 꿀 효능을 한번 볼게요. 꿀의 효능은 피로 회복, 면역력 향상, 그리고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 각종 효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돼가지고요, 독소 배출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감기 증상을 완화시켜요. 꿀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마늘은 진짜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꿀과 마늘이 만나면 극대화된 그런 효능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꿀 마늘을 몸신에서 나온 꿀 마늘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많이들 만드셨는데 저도 이거를 좋다는 건 알았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몸신에서 만드신 게 마늘 냄새도 안 나고 먹기도 좋고 하루에 한 숟갈씩 먹으면, 꾸준히 먹으면 엄청난 건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거를 확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꿀마늘 만들어 보겠습니다. 꿀마늘 이제 제가 요거를 1kg 사온 거거든요. 1kg을 국내산으로 사와서 씻어가지고 꼭지를 다 따놨어요. 1kg 중에서 일단 300대 꿀은 100g을 섞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마늘을 300g을 찌겠습니다. 찌고 꿀을 100g을 섞어주면 끝이에요. 일단 제가 그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늘 300g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마늘을 3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300g을 찜기에다가 부어요. 그다음에 착착 펴줍니다. 펴주고 이제 밑에 이 솥에다가 물은 15분 동안 뚜껑을 덮고 15분간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람을 준비를 합니다. 15분. 15분 동안 저는 다른 짓을 해도 됩니다. 여기에 넣어놓고 마늘을 쪄줘요. 찌는 동안에 꿀 100g을 준비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통째로 꿀과 섞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꿀과 마늘을 함께 잘 섞어서 먹기 위해서, 냄새가 하나도 없이 먹기 위해서 이 마늘을 쪄줘야 돼요.
좀 있다가 15분 후에 숟갈로 으깨줘야 됩니다. 15분이 경과했습니다. 15분이 경과하고 마늘이 이렇게 잘 쪄졌습니다. 요거를 으깨줍니다. 찜기에 찐 마늘을요, 으깨줘요. 이렇게 으깨질 정도로 삶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 요렇게 마늘을 숟갈로, 숟갈이나 뭐, 이렇게 마늘 찢는 방망이 뭐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으깨주면 좋아요. 300g을 으깨서 통에 담아줘요. 네, 이렇게 300g을 으깨면 요 정도 양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준비한 꿀 100g을 넣어줘요.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 숟가락으로 섞어준 다음 섞으면 이런 살이 나옵니다. 3일 정도, 요즘 날씨는 여름이라서 3일 정도 실온에다가 숙성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냉장 보관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한 숟가락씩 드시면 돼요. 이거는 가용 복용하면 안 되고요. 하루에 한 숟가락씩 꾸준히 드시면 엄청난 효과를 본답니다. 꿀 마늘의 효능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300g을 해서 많지 않은데요. 조금 더 해서 더 넣어가지고 꿀 마늘의 효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g씩 3번에 걸쳐서 거의 한 1kg의 꿀마늘을 만들어 봤습니다. 꿀마늘 만드는 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 300g에 꿀을 좀 좋은 꿀로 준비해 주시고요. 밤꿀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좀 질이 좋은 그런 꿀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꿀 100g 이렇게 준비해 주셔갖고요. 마늘을 깨끗이 씻어서 꼭지를 딴 다음 찜기에 15분 정도 쪄줘요. 이게 이제 잘 으깨질 정도로 쪄주면 됩니다. 쪄준 다음에 숟가락 등이나 뭐 방망이 등으로 이렇게 으깬 다음에 요거를 꿀과 섞어줘요. 꿀과 섞어준 다음 병에 담아줍니다. 병에 담아준 후 한 3일 동안 실온에 숙성을 시킨 다음 냉장고에 보관 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떠서 드시면 꿀과 마늘의 아주 극대화된 효능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효능을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꼭 공복에 한 숟가락씩만 드시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게 이제 몸신에서 보고서 요거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몸신에서 그 나온 그분들의 그 예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린 고등학생이 뇌혈관 질환에 걸려서 이렇게 회복을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남편분이 뇌혈관 질환에 걸려서 몸신에 나온 요 꿀마늘을 드시고 회복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 심혈관계 질환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간 기능 개선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압을 감소하고 유해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갖고요. 고지혈증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기침이 많이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목이 많이 아프신 분, 기침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기침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감기나 독감의 그 회복력을 그 가속도를 붙게 합니다.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꿀마늘, 꿀과 마늘이 이렇게 만나면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또 맛도 좋아서 먹기도 좋습니다. 이게 마늘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한 숟가락 뜨시면 이게 찜기에 쪄서 으깼기 때문에 약간 감자 그런 맛이 나고요. 감자의 식감이 나고요. 그리고 마늘 냄새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숙성시켜서 냉장 보관하면서 한 숟가락씩 드시면 마늘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달달하면서 이렇게 감자 찐 거를 으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식감도 좋고 영양에도 좋고
건강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꿀마늘, 이거는 꼭 드셔야겠죠.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 꼭 만들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꿀마늘 한 1kg 정도를 만들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폭염에 여러가지 질병도 발생하실 것이고 건강도 많이 약화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꿀마늘 만들어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덥지만 웃음이 넘치는 날, 또 즐거움이 가득한 날, 그런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